제가 오히려 오늘 질문을 드릴지도 몰라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그냥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많이 어려우면 이렇게 칠게요. 네. 네. 오늘 짓궂은 질문을 원래 많이 했는데. 어떻더라고요? 오빠 좀 땡기라고 좀. 아, 저 가르쳐도 되는데. 저 괜찮은데. 제가 약간 파랑이 오렌지로 했어요. 아, 네. 뭔가 의미가 있는 색이었지. 해야지 경기를 내야지. 책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일단 그때 못해 금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지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오래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90년대 낡은 영상 속에서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패션과 무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2020년 현재로 소환했죠. 시간여행자라고 부르면서요. 하지만 이분은요, 시간여행자보단 라이프워커라는 말, 시간 위를 걷듯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벌써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 궁금해지는 분, 양준희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노래 나가는 동안 또 이렇게 제가 배경음악 깔리면서 하는 동안 이 구두 네. 소리 이렇게 뭔가 하고 손으로 이렇게 뭔가 리듬을 아. 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도 같이 해야 되나. 네,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카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EBS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선한 느낌이 있고 기분이 좋아요. 오, 일산, 특히 일산 호수공원하고 네. 깊은 인연이 EBS에 왜 처음 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뭐 EBS에 올 내용이 없어서 네, 예, 불러주시지를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오늘 네.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양준일 작가님을 모셨는데 한 분을 모셨는데 지금 두 분이 오신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두 분이 계신 느낌이 있습니다. 양준일 작가님 팬분들이 이렇게 네. 제가 본 꽃 사이즈 중에서 가장 뭐 정말 전보 사이즈. 네, 그러니까 그쵸. 저 팬클럽이 대단해요. 내가 언제나 My Queens and Kings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따뜻함이 내 생각에는 최소한 나에게는 1위. 네. 아, 아니 저도 느낀 게 양준일 작가님 저희가 모신다고 한 월요일 정도부터 네. 이제 소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팬분들이 이 북카페에 미리 오셔서 네. 이 분위기를 즐기시면서 누리시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스타가 오는 날까지 함께 이 분위기를 미리 와서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이 전 너무너무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이런 분위기구나. 네, 저도 맨날 갈 때마다 미리 가 계시고, 그리고 내가 팬들을 만나러 간다는 그 생각으로 도착했을 때 완전 기분이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업된 분위기, 그리고 자주 요즘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고, 밖에서도 잠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고. 네, 네, 그거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활짝 웃어주세요.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오늘 이 메이비 이책 네. 저자 양순일 작가님의 사인을 받아서 추첨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고요. EBS 라디오 어플 반디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고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찾아주시면 라이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동시에 많은 분들이 접속하시면 어쩐지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접속하시면 반디 어플 그 보이는 라디오가 조금 느려질 수가 있어서요. 그럴 때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함께 해주세요. 네. 공식 채널도 따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연을 좀 보면요. 네. 8988번 윤고은의 우주선에 열린 창문 너머 사랑이 날아들었다. 양준일 날아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10번 준일님과 함께하는 힐링타임 오늘도 기대되어 지난 한 주간의 스트레스와 피로 모두 날려보내자이. 저도 함께 날리시러 오신 거죠? 네, 그럼요. 이미정님, 준일님 덕분에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아지네요. 행복해요. 오, 요런 팬들의 반응 들으시면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저하고 같이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도 맨날 내 삶을 팬들이랑 같이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즐거워요. 예, 나눌 수 있다는 게. 양준일 작가님도 팬분들 덕분에 처음 해보는 것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다 모든 일이 예, 경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혼자 하려고 많이 애썼었었지만 그게 안 됐었었는데, 이제 그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려고 안 하던 말던 그게 지금 팬들분들이 그것을 다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정말 있어요. 양준일님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 네, 다 처음 하는 처음이에요. 어떤 이런 경험들. 네. 그쵸. 8420번 요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바람 좀 쐬면 나아지려나 싶어 걷고 있는데요. 준일님도 나오신다니 걷고 있는 제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발걸음의 무게를 네. 가볍게 할 만큼 그렇게 너무나 유쾌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아무 말이책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였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추천하시고 선물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양준일 메이비 그리고 부제로 너와 나의 아무 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목 자체가 너무 알콩달콩한 느낌이에요. 네. 사랑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메이비라는 게 굉장히 그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메이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리고 메이비 내 현실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다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착하면 그게 이렇게 열린다는 게난 그게 참 좋아요. 저는 책에도 쓰셨지만 기대와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maybe라는 말을 사랑하려면은 사실은 내 안에 좀 어떤 그래도 그 가능성을 믿는 담대함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안함과 excitement가 뭐라 그러지? 기대감? 네. 네. 몸은 그게 똑같은 게 돌아와요. 예를 들어 뭐 심장이 뛰고, right?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생각에서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앞이 두려우면 불안하게 느끼는 거고, 희망이 있으면 그 excited, 이게 뭐였었죠?
흥분, 흥분, 예. 설레임. 기대감이, 예. 설레임이 생기는 거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한쪽,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선택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불안해하든지 아니면 설레든지. 양준일 작가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기대와 설렘 그럼요. 사이?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책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뒷문으로 들어오는 곳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왜 불안해하지?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예,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 네, 그런 것 평소에도 가까운 사람들 애칭이나 같아요. 이제 이름 지어주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최근에 이 북카페 프로그램 청취자분들을 애칭을 지었어요. 네. 북카페라서 카페인으로 지었어요. 카페인. 카페인. 네. 네네네네. 어떤 느낌으로? 괜찮나요? 좋아요. 카페인, 이제 저도 우리 사실 모든 사람들이 카페인을 좀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중독적이고. 예, 중독적이고, 그리고 그 저도 카페인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뭐 대화를 할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커피가 이제 카페인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하다가 할 말이 없을 적에 커피 한잔 마시고 그 어색함을 없애는, 네, 그런 거 좋은 것 그러네요. 정말 커피가 있으면 대화하다가 침묵이 흘러도 같아요. 네, 어색하지 않게 또그 침묵까지 즐기면서 그렇죠.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인생 이야기하고, 책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색함 없이 커피 마시고. 좋은데요?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커피 네. 내용은. 이야기를 오늘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한 암호가 풀려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스러운 시간 양준일 작가님도 또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양준일이라는 암호에 좀 접근을 해볼까 해서요. 책을 양준일이라는 책을 펼치는 기분으로 잠시 좀 들어보시죠. 1969년 8월 19일, 내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 아니다. 베트남 사이공. 사연이 있다. 1979년, 가족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로 떠났다. 이민자의 삶이 시작됐다. 1983년, 내가 좀 췄다. 댄스팀 학교 대표로 두번 출전해 모두 1등. 1989년, 결국 슈가맨의 인생이 시작됐다. 한국으로 돌아와 음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와, 모신 분 중에 정말 1991년, 가장 일집 활동 즐거운 개시. Help Me Cupid, 리베카의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1992년, 이집 댄스 위드 미 아가씨가 세상에 나왔다. 1993년, 활발한 2집 활동 후에 콘서트까지 기획했지만 비자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1998년, 그래도 음악을 그만둘 순 없었다. 프로듀서 발 게이너와 만나 새로운 음반을 준비했다. 2001년, V2 앨범 판타지. 내 판타지가 다시 시작됐지만 그건 결국 판타지였다. 2002년,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일산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시절이다. 그리고 2006년, 결혼했다. 2015년, 아내, 아들 타잔과 함께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했다. 함께해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2017년, 서빙과 청소, 이렇게 다양한 들으시니까 육체노동. 이상하시죠? 아, 이게 네. 요약해서 쓰시긴 했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살아야 하는 것이 실존이었던 시절이다. 매일매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쓰레기를 버렸던 시절. 그래도
삶은 계속됐다. 2018년 기적이 시작됐을까? 한국이 유튜브에서 시간 여행자라는 별명으로 나를 소환하기 시작했다. 2019년 슈가맨 3가 세상에 나왔다. 도대체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2020년 2월 14일 생애 첫 번째 책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아무 말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다. 네, 책 앞부분에 실려 있는 연대기를 우리 북카페 알바생인 낭동남 씨라고 있습니다. 네. 낭동남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려봤어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연대기를 쓰실 때는 이걸 또 내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귀로 들을 거라고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쑥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네, 재밌고 이렇게 내 이야기지만 그냥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네. 네, 또 재밌고 색다라요. 네. 독자 입장에서는 이런 연대기를 이제 읽을 때요. 네. 뭔가 선별을 하게 되잖아요. 몇 년도에 무슨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요걸 넣고 또 몇 년도는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서 재밌었는데 작가의 입장에서는 연대기 쓰실 때 정보들을 담고 빼고 하실 때 좀 네. 고민스러운 부분은 없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너무 깊이 더듬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네. 네.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점들만 이렇게 딱딱 찍어서 큰 이벤트만 이제 잘라서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이 책 이번에 특히 또 이번 봄에 외출도 많이 못하고 네. 많이들 위축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 이 양준이 메이비 이 책이 와서 많은 분들이 좀 위안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책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읽으셨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근데 네. 저는 금방 못 읽었어요. 네. 원래 책 되게 빠르게 읽는 네, 그러시겠죠. 네. 금방 못 읽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게 어떤 뭐 두께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가 벽돌 책, 벽돌만한 두께의 책을 뭐 더 오래 걸리고 더 얇다고 시집을 더 빨리 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 시집 같은 느낌? 네, 네, 네. 바뀌면서 읽다 보니까 네. 좀 음미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다시 읽고 있거든요. 네. 첫날 사가지고,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샀구나. 네, 네. 첫날 사가지고 이제 그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다 읽은 것 같아요. 와. 네. 새벽 한 두세 시까지 그거를 읽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읽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읽은 책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새로운 거. 네, 새로운 느낌으로 또 느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지만 책도 네. 그날의 어떤 기운과 날씨와 습도와 이런 네. 걸 영향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분 따라서 네.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읽혔는데 또 해가 쬐는 날에는 또 이런 느낌으로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 책은 또 더욱더 충분히 그렇게 다양한 느낌으로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을 펼치면 첫 문장이 저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고요 네. 삶의 본질에서 느꼈던 여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네. 사실은 읽으면서 제가 급하게 빨리 읽을 수 없었던 게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에 훅 들어와가지고 네. 제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점은 이거였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뭐 뒤에서 읽어도 상관없고 네. 뭐 중간도 상관없고 하셨지만 네. 저는 보통 이제 앞에서부터 읽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앞에서부터 읽는데 이 사랑 3이라는 챕터에 더러운 부엌 바닥을 우리가 닦을 때는 비눗물에 걸레를 적셔서 조금씩 닦는다. 빨아서 닦고 또 닦고 그래야 차츰 깨끗해진다. 네. 라고 쓰신 부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읽은 사랑에 대한 비유들 중에서 네. 너무나 일상적인데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 마음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여기에 저도 이 비유를 그 어떤 분한테서 이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개념이 뭐냐면 언제나 내가 들은 것을 put it to the test. 예, 그래서 이게 나한테 남아 있는 그 글로 이제 그 하는데 이 분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사랑과 진실이 하나가 됐을 적에 이제 이게 사랑 그러니까 전달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put it to the test를 했을 적에 무슨 결과가 나왔었냐면 청소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청소가 안 끝난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끝을 보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청소고,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청소 자체가 그 부담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아이하고 비교를 하지만 이제 내 자신이 그 두려운 바닥이었을 적에 예,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두려운 바닥이었을 적에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그것은 너무 쉽게 던지는 것 같아. 뜨거운 물에 그냥 확 던지고 그냥 됐지? 그러고서 이렇게 가버리는. 예, 그랬을 적에 나한테는 그냥 충격으로만 남지 그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랬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져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을 하루하루 그 나와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와 그것을 아픔도 같이 하고 뭐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냥 내가 어느 날뭐 저녁 7시에 도착해서 너한테 이거 확 던지고 갈 거니까 네가 나머지 알아서 해. 예,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과정이네요. 그쵸. 조금씩 닦고 또 빨고 닦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그렇죠. 예. 함께 누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눔에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눔이거든요. 근데 나눔이 아니고 해결을 하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둘다안 돼요. 나누는 것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근데 해결은 포기하고 그냥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이 물론 바닥이라는 게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하면서 그냥 같이 갈수 있는 게 중요하지. 저의 인생의 결과는 그거였었어요. 네. 그렇군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아무 말을 쓴 양준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노래, 저는 이 노래가 좀 재미있는 게, 그 전에는 보통 우리가 아무 말이니까 또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 그 다음 이제 아자차카타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 양준일 이렇게 그냥 이어지게끔 새로운 어떤 암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가사도 직접 또 쓰셨고 또 이게 또 부모님 몰래 또 이제 사랑의 어떤 암호였던 거잖아요. 이런 경험들 가사로 직접 쓰실 때 어떠세요? 이게 좀 미리 메모하시고 이러시는 것은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냥 어떤 좀 즉흥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찾아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을 하지? 그러니까 가사를 쓸 적에 할 얘기가 없으면 좀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할 얘기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단계로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면은 더 가사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지금 우리의 대화를 들으면서 마분나님이 가나다라 마바사 EBS 사랑한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장난을 또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언어 유희처럼 장난을 칠 수도 있는 이런 재미있는 노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녁에 또 자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나다라 마바사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풍경도 있지만 사실 이 가사 속에 보면 아픈 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얘기하셨지만 머리가 기네, 귀걸이를 했네. 아마 당시에 이제 직접 들으셨던 말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이 시기도 네.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사람 머리 길이 해가지고 그러지? 어떻게 뭐 무슨 상관이야? 왜 그렇게 참견을 했대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도 완벽한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한 30년쯤 후에 양준일이라는 사람이 네. 지금 딱 온 거예요. 네. 그럼 이 시기에서 느낄 어떤 또 편견 같은 거 네.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혹시 눈에 들어오실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거나 이제 지금 상황은 조금 바뀔 수가 네. 있지만 거기 그 코어 중심 네. 중심은 그게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서 숨기려는 게 있었었잖아요. 그럼 지금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 그 왜 숨기고 싶을까요? 부모님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소중하고 나한테는 이게 지금 중요한데 부모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게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눈에는 그게 중요치가 않고 네.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나이 때마다 중요한 게 바뀔 수가 있지만 지금 아이한테 그게 중요치 않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회 때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Right? 근데 지금에서도 그 우리 사회에다가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네. 그 이유가 그냥 내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고. 보통 이런 말까지도 하거든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Right?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Right? So 그냥 목적이 막는 거라면 네.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던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때는 제가 머리가 긴 게 이제 문제가 됐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뭐 나는 뭐 그 예를 들어 뭐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꾸 그 뭐 의사가 되라 네. 뭐 그런 식으로 right?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내가 보이는 길은 이건데 내가 안 보이는 길을 걸으라 그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도 그때 자기가 걷고 싶은 길을 못 걸었기에 모르겠어요. 왜 그것을 이렇게 하지만 했지만 부모님도 지금 인생을 처음으로 사는 거고 네. 예, 아이도 처음으로 사는 거고 시간도 많이 바뀌었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이 시대를 실질적으로 누가 더 잘 알까요? 그건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아이한테 뭐가 아름다운 거고 소중한 것을 가르쳐야지 꼭 무슨 서브젝을 공부를 해라 이건 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오늘 벌써 1부를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홀린 듯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부 끝곡이 이 노래 아시죠? 양준일의 가나다라 마바사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이 노래 듣고 저희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계속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또 양준일 작가님의 사인이 들어간 책도 선물로 드립니다. EBS 라디오를 반디 이용하셔도 되고 샵 1045 유료 문자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노래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양준일의 가나다라 마바사 듣고 올게요.
그게 무슨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그 되게 나이 든 화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르마블에 평화가 있다면? 평화. 부르마블. 나 부르마블 게임 아세요? 모노폴리? 모노폴리. 아, 네네네네네. 부동산 게임. 네네네. 나 비유자인데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잖아요. 네. 그 모노폴리에 원래 네. 자본주의 도시들이 많잖아요. 네, 뉴욕, 네. 파리 이런 게 많은데 평 북한이잖아요. 평양. 어, 아. 평양은 없거든요. 원래.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래서 그게 있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으로 쓴 사실은 북한 부동산 얘기예요. 아, 소설이에요. 신기하네. 네, 북한 부동. 사실 북한 부동산 모르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의 집값 얘기예요. 이제 신혼부부가 있는데 집값 너무 비싼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북한으로 이제 가서 북한에 있는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쓴. 상상력이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정말 가사가 너무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 좋은데 그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 빨래가루로 그것도 이제 막 하는 막 계속 장난해요. 택배 받으러 막. 맞아요. 뭐 그냥 어쨌든데. 그것도 좋은데 네. 저는 이거 그 Do you speak English? 네네네. 어, 이거 가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너무 문학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냥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면서 온 나라가 하루 아침에 영어를 해야 되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 속에는 영어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영어 못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네. 미국 최대 한인전 월마트의 설립자 샘 월튼은 어릴 때부터 중간에 노래 없이 갈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느낌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용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1달러를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10살이 되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샘 월튼의 말처럼 우리 아이도 10살이 되기 전에 돈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경제관념은 12살 이전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아, 네. 나이와 함께 네. 물건을 사고 파는 가계 놀이를 하거나 제가 말이 좀 많죠. 말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거 쓰신 거잖아요.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습관도 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전문 방송인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작가니까 북 같은 데서 진행을 한 지가 한 6개월쯤? 아~ 7월 된 거예요. 지난 여름부터 매일 오후 4시 EBS 라디오 8월 말에 5천만의 데모 상담과 다른 코너는 요일마다 돌아감사하기 때문에 익숙한